오늘은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뜻을 가진 중중즈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순서는 중중즈중을 살짝 설명한 후에 예문 6개를 각각 원본을 두번 보고 해석하고 자막이 있는 영상으로 두번 보고 6개를 다본 후에는 각각 6번씩 반복해서 외우기를 해볼 텐데요. 듣기를 연습하실 때는 정상 속도로 들으시고 말하기를 연습할 때는 0.75배속으로 느리게 해놓고 큰 소리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한글 해석이 필요 없으신 분은 자막 외우기 영상부터 보시면 될 텐데 밑에 더보기 코너에 몇 분의 외우기가 시작되는지 표기해 두었습니다. 중중주중은 글자 그대로 중요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好中之好 가장 좋은 것, 난중之难, 제일 어려운 것, 最中之最, 정말 제일 최고인 것, 이런 다른 버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아무래도 중중之重, 가장 중요한 것, 이 버전입니다. 최신 중국어 뉴스로 시사 중국어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은 중국어 뉴스 인강 사이트 screenjunggeo.com을 방문하시고 HSK 6급 정도의 실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드라마와 뉴스로 하루씩 번갈아 회화를 배우는 이형난 강사의 스크린 중국어 화상 수업에 참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한 문장씩 보도록 할까요? 既然赵怀林有买凶杀人的嫌疑，那找出凶手是重中之重，所以我们继续跟四队查看视频监控。既然赵怀林有买凶杀人的嫌疑，那找出凶手是重中之重，所以我们继续跟四队查看视频监控。既然赵怀林有买凶杀人的嫌疑， 기왕의 赵怀林, 이 사람이 买凶, 살인자를 사서 사람을 죽였다는 그런 혐의가 있는 이상, 나, 找, 出, 凶, 手, 是, 중, 중, 之, 중. 매수된 그 살인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 중, 之, 중. 중요한 것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일이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 所以,我们继续跟四队查看视频监控. 그러므로 계속 4팀을 따라서 CCTV 영상을 뒤져보도록 하자. 既然赵怀林有买凶杀人的嫌疑，那找出凶手是重中之重，所以我们继续跟四队查看视频监控。妙英他爸要拓展一项大事业，他要拿到一年后燕州地铁项目的重中之重，那就是地铁车厢的制造权。妙英他爸 要拓展一项大事业，他要拿到一年后燕州地铁项目的重中之重，那就是地铁车厢的制造权。모잉 타바 要拓展一项大事业。 모잉의 아버지가 커다란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他要拿到一年后燕州地铁项目的重中之重. 뭘 따내려고 하냐면 1년 후에 옌저우 전철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따내려고 한다. 那就是地铁车厢的制造权. 뭐냐면 객실 차량의 제조권이다. 妙英他爸要拓展一项大事业，他要拿到一年后燕州地铁项目的重中之重，那就是地铁车厢的制造权。 妙英他爸要拓展一项大事业，他要拿到一年后燕州地铁项目的重中之重，那就是地铁车厢的制造权。明天新能源部的新车有个发布会，是集团的重要活动，可以说是重中之重，不能出任何的纰漏。明天新能源部的新车有个发布会，是集团的重要活动，可以说是重中之重，不能出任何的纰漏。 明天新能源部的新车有个发布会，是集团的重要活动，可以说是重中之重，不能出任何的纰漏。 내일 신에너지부의 새차 발표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룹의 중요한 행사인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明天新能源部的新车有个发布会，是集团的重要活动，可以说是重中之重，不能出任何的纰漏。你也是老员工了，重中之重懂吧？轻重缓急能分吧？这是新能源部的第一次大型活动。你也是老员工了，重中之重懂吧？轻重缓急能分吧？这是新能源部的第一次大型活动。 你也是老员工了，重中之重懂吧？轻重缓急能分吧？这是新能源部的第一次大型活动。 자네도 우리 회사 들어온 지 이제 꽤 오래됐으니까 중중之重이라는 말 알아듣지 않느냐? 뭐가 제일 중요한 일인지 알지 않느냐? 뭐가 급하고 뭐가 급하지 않은 일인지 나눌 수 있지 않느냐? 지금 하려는 것은 신에너지부의 첫 번째 대형 행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 你也是老员工了，重中之重懂吧？轻重缓急能分吧？这是新能源部的第一次大型活动。你也是老员工了，重中之重懂吧？轻重缓急能分吧？这是新能源部的第一次大型活动。你什么意思？你想干嘛，李总？ 我们行政部购买福利物品是重中之重，就好像您最感兴趣的部门预算一样，大概每年有一半的钱都用到这儿了吧？你什么意思？你想干嘛？李总，我们行政部购买福利物品是重中之重，就好像您最感兴趣的部门预算一样，大概每年有一半的钱都用到这儿了吧？你什么意思？你想干嘛？ 무슨 뜻이야? 뭘 하려는 거야, 대체? 李总,我们行政部购买福利物品是重中之重. 행정부는 우리 식으로는 총무부 정도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총무부에서는 설날이며 추석 이런 때 직원 선물 나눠줄 거 사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就好像您最感兴趣的部门预算一样. 당신은 제일 흥미를 느끼는 게 부서의 예산인데요. 직원 선물 사는 이 일도 그것만큼이나 중요하죠. 大概 매년 요 이반의 钱도 용到这了吧. 아마 해마다 절반 정도의 돈이 여기에 쓰일걸요. 你什么意思?你想干嘛? 李总,我们行政部购买福利物品是重中之重,就好像您最感兴趣的部门预算一样。 大概每年有一半的钱都用到这儿了吧？你什么意思？你想干嘛？李总，我们行政部购买福利物品是重中之重，就好像您最感兴趣的部门预算一样，大概每年有一半的钱都用到这儿了吧？哎，对了，你跟那个雨晴，哎，什么时候去领证啊？哎，秦哥，这个是重中之重啊，啊，一定要尽快提到日程上来啊。已经提到日程上了。 但具体时间暂时保密。哎，对了，你跟那个雨晴，哎，什么时候去领证啊？哎，秦哥，这个是重中之重啊，啊，一定要尽快提到日程上来啊。已经提到日程上了，但具体时间暂时保密。对了，你跟那个雨晴什么时候去领证啊？ 아 참, 너랑 雨晴은 언제 결혼증 받으러 가니? 清风，这可是重中之重啊。 清风啊, 이거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란다. 你一定要尽快提到日程上来. 일정에 그것이 보이도록 해야 한다가 직역이 되겠고요. 그것을 최대한 빨리 스케줄 속에 집어넣어라. 已经提到日程上了. 벌써 스케줄표 속에 넣었습니다. 但具体时间暂时保密. 하지만 구체적인 시간은 우선 잠시 비밀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哎，对了，你跟那个雨晴，哎，什么时候去领证啊？哎，秦哥，这个是重中之重啊，啊，一定要尽快提到日程上来啊。已经提到日程上了，但具体时间暂时保密。哎，对了，你跟那个雨晴，哎，什么时候去领证啊？哎，秦哥，这个是重中之重啊，啊，一定要尽快提到日程上来啊。已经提到日程上了，但具体时间暂时保密。
既然赵怀林有买凶杀人的嫌疑，那找出凶手是重中之重，所以我们继续跟四队查看视频监控。既然赵怀林有买凶杀人的嫌疑，那找出凶手是重中之重，所以我们继续跟四队查看视频监控。 既然赵怀林有买凶杀人的嫌疑，那找出凶手是重中之重，所以我们继续跟四队查看视频监控。既然赵怀林有买凶杀人的嫌疑，那找出凶手是重中之重，所以我们继续跟四队查看视频监控。廖英他爸要拓展一项大事业，他要拿到一年后燕州地铁项目的重中之重，那就是地铁车厢的制造权。廖英他爸。 要拓展一项大事业，他要拿到一年后燕州地铁项目的重中之重，那就是地铁车厢的制造权。廖英他爸要拓展一项大事业，他要拿到一年后燕州地铁项目的重中之重，那就是地铁车厢的制造权。廖英他爸要拓展一项大事业。 他要拿到一年后燕州地铁项目的重中之重，那就是地铁车厢的制造权。廖英他爸要拓展一项大事业。 他要拿到一年后燕州地铁项目的重中之重，那就是地铁车厢的制造权。明天新能源部的新车有个发布会，是集团的重要活动，可以说是重中之重，不能出任何的纰漏。明天新能源部的新车有个发布会，是集团的重要活动，可以说是重中之重，不能出任何的纰漏。明天新能源部的新车有个发布会。 是集团的重要活动，可以说是重中之重，不能出任何的纰漏。明天新能源部的新车有个发布会，是集团的重要活动，可以说是重中之重，不能出任何的纰漏。明天新能源部的新车有个发布会，是集团的重要活动，可以说是重中之重，不能出任何的纰漏。明天新能源部的新车有个发布会，是集团的重要活动，可以说是重中之重，不能出任何的纰漏。 你也是老员工了，重中之重懂吧？轻重缓急能分吧？这是新能源部的第一次大型活动。你也是老员工了，重中之重懂吧？轻重缓急能分吧？这是新能源部的第一次大型活动。你也是老员工了，重中之重懂吧？轻重缓急能分吧？这是新能源部的第一次大型活动。你也是老员工了，重中之重懂吧？ 轻重缓急能分吧，这是新能源部的第一次大型活动。你也是老员工了，重中之重懂吧？轻重缓急能分吧，这是新能源部的第一次大型活动。你也是老员工了，重中之重懂吧？轻重缓急能分吧，这是新能源部的第一次大型活动。你什么意思？你想干嘛？李总，我们行政部购买福利物品是重中之重。 就好像您最感兴趣的部门预算一样，大概每年有一半的钱都用到这儿了吧？你什么意思？你想干嘛？李总，我们行政部购买福利物品是重中之重，就好像您最感兴趣的部门预算一样，大概每年有一半的钱都用到这儿了吧？你什么意思？你想干嘛？李总，我们行政部购买福利物品是重中之重。 就好像您最感兴趣的部门预算一样，大概每年有一半的钱都用到这儿了吧？你什么意思？你想干嘛？李总，我们行政部购买福利物品是重中之重，就好像您最感兴趣的部门预算一样，大概每年有一半的钱都用到这儿了吧？你什么意思？你想干嘛？李总，我们行政部购买福利物品是重中之重。 就好像您最感兴趣的部门预算一样，大概每年有一半的钱都用到这儿了吧？你什么意思？你想干嘛？李总，
我们行政部购买福利物品是重中之重，就好像您最感兴趣的部门预算一样，大概每年有一半的钱都用到这儿了吧。 对了，你跟那个雨晴，哎，什么时候去领证啊？哎，秦风，这个是重中之重啊，你一定要尽快提到日程上来啊。已经提到日程上了，但具体时间暂时保密。哎，对了，你跟那个雨晴。 哎，什么时候去领证啊？哎，秦风，这个是重中之重啊，一定要尽快提到日程上来啊。已经提到日程上了，但具体时间暂时保密。哎，对了，你跟那个雨晴，哎，什么时候去领证啊？哎，秦风，这个是重中之重啊，一定要尽快提到日程上来啊。已经提到日程上了，但具体时间暂时保密。哎，对了，你跟那个雨晴。 哎，什么时候去领证啊？哎，秦风，这个是重中之重啊，一定要尽快提到日程上来啊。已经提到日程上了，但具体时间暂时保密。哎，对了，你跟那个雨晴，哎，什么时候去领证啊？哎，秦风，这个是重中之重啊，一定要尽快提到日程上来啊。已经提到日程上了，但具体时间暂时保密。